안녕하세요. 라면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부분 뭐 누구나 바라는 거겠지만 소원을 이루는 방법, 뭔가 무당집을 다녔을 때 가장 성불 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나 이거 정말 얘기는 하고 싶었어. 너무 뭐 성격들이 너무 급하셔. 오면은 바로 내일 당장 로또 두들맞는 줄 안다. 거의 보면은. 근데 이제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 매화신녀 신당에는 일단은 초성불 보는 걸로 많이 좀 유명하죠.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맨날 그래. 절대 빚내서 굿하지 마세요. 진짜 목숨 왔다 갔다 안 하는 일 이상에는 네. 빚내서 굿할 이유가 없다 그래. 너네들 잘 되려고만 하는 굿이면은. 근데 이제 거의 보면은 또 그렇다. 이제 나 선생님, 저는 무당집을 그렇게 다녔는데, 무속 선생님 집을 그렇게 다른 데를 다녔는데도 저는 성불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일로 와봤습니다 그러대.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다니기는 열심히 다니셨는데 욕심이 너무 커. 그런 분들도 많아. 좀 이거를 하나를 던져줬더니 더큰걸 내놓으라 그러고 막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 보니까. 제 큰딸 설아도 처음에는 와갖고 정말 걔가 신내림을 해야 되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아이거든. 그래서 매일같이, 내 영상에도 나와 있잖아요, 2시간 반 동안 왕복 5시간 걸려서 매일같이 와서 빌고 가고 울고 가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또 신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 오셨어. 오셨는데 설아처럼 너무 여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신, 너무 너무 힘이 드신 분이야. 진짜 그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오기까지가 점삿돈도 며칠을 모아서 오시고 그랬던 분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가. 근데 이제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불안하도 정성이고 불안해도 정성이다. 비는 정성, 무쇠도 녹인다. 여기 와서 좀 빌어봅시다,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 봅시다, 내가 그랬어요. 본인이 단, 근데 지금 인간에서 너무, 뭐, 직장도 지금 들어가면은 잘려. 들어가서 하루 이틀 만에 또 잘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실력이 안 돼. 아니, 실력도 출출하게 되는 분, 그래요. 그런 분이었어. 이분이 이제 또 결혼도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집에서는 가장이 돈을 못 벌어오니 자꾸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다 하다가 이제 저한테 오셨던 거예요, 며칠을. 이제 자기가 이제 용돈 이렇게 조금 모아갖고 점사 보려고 담뱃값 아껴가시면서 해서 오셨는데,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어요. 본인이 나 지금 당장 직장을 되게 해주세요를 비는 거는 건너뛰기 하시는 거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이 첫 번째로 내 집에 와서 빌어야 되는 정성은, 자, 내가 불안하라도 여기서 초 하나라도 킬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해주세요 하고 빌어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정말 이렇게 좀 다니시다가 촛불을 갖고 오셨더라고. 불 켜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친구한테 빌려줬던 돈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초를 키고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두 번째 기도를 할 때는 본인 가정 안정시켜주세요 그랬어요. 내 가정이 안정이 되려고 하면 본인 직장이 되면은 당연히 가정이 안정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 가정 안정만 시켜달라면 직장은 본인 원 플러스 원으로 따라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가정 안정, 가정 평화, 이거 가정 화목, 이것만 비시더라고요, 그렇게 오셔서. 그러더니만 어느 선생님 저 취직이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계속 기도를 이어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본인이 이번에 세 번째 빌어야 되는 거는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달라고, 그걸 빌어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직장이, 직장 안에서 인정을 받고 앉아 있어야 탄탄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입사하신 지몇 개월 만에 승진을 또 이렇게 하셨더라고. 인정을 받아갖고 내 능력을. 내가 이번에 당신이 빌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닙니다, 건강비세요, 내렸어요. 당신이 건강해야 내가 인정받는 직장도 다닐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이 직장을 계속 인정받고 다녀야 내 가정도 조용한 거 아니겠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셔서 건강도 비시면서 이제 그분이 불을 켰더니 조사님이 환하게 길을 이렇게 똑바로 잘 가고 계셔서 나를 많이 도와주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는 조사님들한테 제가 감사하니까 대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조사님 전에 대우를 할수 있는 그런 그만한의 금전 여유를 또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네. 내가 막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성불들을 좀 많이 보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진짜 너무 인간에서 실타래에 꼬여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실을 한꺼번에 확 풀려면 더 꼬여. 그래서 단계단계라는 게 있어. 한 개 이제 풀어나가야지. 맞잖아요. 네, 후원이라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네. 거죠. 소소한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막 직장에 내가 금전 빚에 막 이런 걸로 건너뛰게 하면서 LT 초고속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성불 보기 힘들어. 내 진실된 마음, 간절한 진실된 마음 하나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불 진짜 많이들 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각 끼면 안 돼. 정말로 사각 끼면 그냥 여기서 기도하라 했더니 그냥 왔다 가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왔다가 가고 아유 축가비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비라고 하니까 기도비 드리면 되는 거고 난 그런 기도비 안 받거든 계좌 대라 그랬네 막 성질 나서 난 그런 기도는 못 해주겠다고 막 그러면서 진짜로 여기서 내가 불켜놓고 이렇게 빌면 내 인물에 당장 로또 되길 바라는 그건 욕심이잖아 어떻게 소원을 좀 빨리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다 좀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